772번을 하고 싶은데요. 77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올 그 확률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또 엉뚱하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문제 보면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AB의 길이 구해서 반전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그 반지름에서 뭐 A든 B든 거기까지의 거리 구하면, 아니 이거 AB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럼 원의 중심하고 뭐 반지름 구하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0 이게 원의 중심, 반지름은 이제 2가 된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원 위에 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는 뭐 결론적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 y 값들만 될 수 있는 거지. 원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지금 니네 수준,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가 됐을 때 헷갈리거나 고민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 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 그게 바로 뭐야?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y제곱이 있고 2x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주어진 식을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y제곱이 떡하니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아, y제곱이라는 걸 갖다가 4 마이너스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y제곱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갖다 모아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식을 쫙 정리하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x에 관한 2차식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요?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2차 함수 이제 얘가 y제곱이 여기고 그러면 최고차항이 이제 음수가 되겠지. 얘가 그대로 일로 가고 마이너스가 넘어오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물어보는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 그럼 범위를 내가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얘기고, 범위는 당연히 x거야 y거야? x거야 x거. 당연히 x거야. 알겠어? x가 이제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얘기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y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2차식까지 만들었어.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돼. 정리해 보면은 y는 안 할게요. 그 이 식 얘를 뭐 a라고 할게. 그럼 a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 이거 2차 함수는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럼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 얘기지. 범위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누구 거라고? x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원에서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려져 있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반드시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1까지다 라는 거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 마이너스 3부터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다 라는 거는 알 수 있고요. 뭐 이 이후의 풀이는 뭐 여러분이 중검사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고 x가 1일 때 뭘 갖는 거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여러분 이거하고 비스무리한 문제가 몇 번에 나왔어? 7번에 나와서 아마 다 틀렸을 거야. 왜? 뭐 안 해가지고? 그때 범위 안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한 번 더 한 거니까. 근데 사실 원에서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 노파심에 한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자취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그런 방식을 좀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좀 암기라도 해놓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지 딱그렇게 다르게 못 풉니다. 자, 점 A가 있네요. 그리고 원 이거 위에 점 뭐가 있습니까? B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 B라는 점을 갖다가 일단 그러니까 뭐 어디 위에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들아.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A, B라고 이렇게 일단 놓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원에서는 뭐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 얘를 갖다가 표준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직방은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원방은 표준형을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들면 x 여기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여기서 뭐 9 사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도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갖다 여기다가 뭐 할 수가 있어? 대입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고 나면 a-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은 9라는 이러한 식을 내가 하나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1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직선 위에 또는 원 위에 점 p가 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점 p를 뭐라고 하자? a,b라고 하자. 그리고 그 a,b가 들어갈 수 있는 식을 하나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직방이면 직방식이 될 것이고 온방이면 온방이 되겠죠. 여기까지 1차. 자, 그 다음 첫 번째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미션 하는 거, 미션. 자, 미션이 뭐냐면 여기 A라는 점과 원 위의 점 P, 아니 B 이거잖아, 그치? 얘를 갖다가 2대1로 뭐 한다고 얘들아? 내분했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두 점 이거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선생님 두 문제 같이 갈게요, 그냥. 그러면 얘 점 P를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돼? A, B라고 놓으면 되고 이 친구는 뭐 이미 표준형 형태로 돼 있으니까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여기가 몇 단계라고? 1단계.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뭐냐면 여기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션이 뭐냐면 마이너스 6,0과 a, b를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p라는 점을 나보고 뭐하라는 거야? 만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뭐 3이죠, 3. 이렇게 곱하니까 2a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2b가 되고 얘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여기다 만들어 볼게. 여기는 뭐냐면 a라는 점, b라는 점, 그냥 p가 이렇게 있잖아. 자, A, B, P에 뭐라고 얘들아? 무게중심. 자, 그러면은 G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무게중심이니까 일단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 다음에 X끼리 더하면 5, 마이너스이니까 3,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 6이네요. B, 마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X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Y라고 놓는 거야. 얘를 갖다가 X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Y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 A를 정리하는 겁니다. B를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 봅시다. 3 넘어가면 뭐가 되죠? 3X가 되겠지. 얘 넘어가면은 플러스 6이 되겠지. 다 뭐 암산되죠? 그걸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b는 뭐가 됩니까? 3y를 갖다가 뭘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은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니? 3x 빼기 3. b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3y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돼. 혹시 좀 졸리시면 오늘 원 굉장히 수업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네 원 좀 어렵잖아. 잘 들어야 돼. 진짜 졸지 말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면 돼.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A, B를 갖다가 뭐 하면 되니? 여기다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A, B 자리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어? X, Y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취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단계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AB에다가 이 친구 대입해가지고 뭐 하면 돼?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마무리만 좀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A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B에다가 얘를 대입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대입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얘가 A니까. 자, 여기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3을 빼는 거잖아. 3을 뺀다는 얘기는 얘를 뺀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맞죠? 결론적으로 2분의 3x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 뭐 집어넣으면 되겠네. 2분의 3y를 뭐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제곱하니까 뭐가 되니? 4분의 9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약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점 P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원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걸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형이 나타내는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2니까 지름 파이 하면 되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 마무리를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채씨 졸려? 물 좀 마시고 오든지 빨리 아니면 뒤에 일어나서 듣든지 자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뭐 보통은 나타내는 이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얘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자 원 위에 점 B가 있다 했잖아. 그럼 원 위에 점이 몇 개 있겠어? 굉장히 많겠지. 그러면 그 많은 점들하고 여기 있는 A하고 각각의 2대1로 내분하는 점들 구하라 그러면 많이 있겠지 점들이. 원 위의 점의 개수만큼 당연히 새로운 점들이 뭐 할 거야? 생긴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기는 게 바로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뭔가가 있는데,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고, 얘가 나타내는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게 사치방정식이야. 이게 있다. 뭔가 얘하고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타내는 뭔가 새로운 무언가 있다는 얘기. 이게 자치방정식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776 한번 볼게요. 776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적긴 합니다. 근데 이거 평면좌표에 조금 심화적인 내용하고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 보자. 일단은 얘들아 뭐냐면 이거를 만족화시킬 때라고 했어. 자, 두 점이 일단 있습니다. 두 점이 있고요. 점 P가 A,B라고 했어. 이거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뭐 P, A 하고 제곱하고 p, b 하고 제곱하고 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겠지.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시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건 그냥 계산이잖아.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라는 이런 모양이 나와.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차함수의 뭐 그걸 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에서 나오는 약간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원이 있어요. 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들과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 사이에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 다 공부했잖아. 어떻게 구하지? 원의 중심을 구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L로 구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더해준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되고요. 반지름 얘를 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자, 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 문제에서 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 친구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야. 얘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얘가. 얘 누구니? 얘 누구야? 원입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A, B와 3, 4 거리의
제곱.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거리의 제곱.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잖아. 사실 원이라는 게 얘들아 뭐야, 원의 중심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 두 점들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거리 한번 구하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당연히 뭐 루트 씌우고 나서 a 빼기 3의 제곱 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리고 제곱을 씌우면 얘가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 a, b와 3, -4 거리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a, b라는 점을 지금 이렇게 생긴 애거든. 맞죠? 그러니까 자 a, b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지금 다 무슨 점이야? a, b라는 점이야. 알겠지?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3, 4다 3, 4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는 점이야. 결론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들과 이 점과의 관계에서 최댓값이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당 최대가 되려면 여기다 반지름을 더하니까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 뭐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야? 제곱만 해버리면은 이거의 최대값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봐봐. 그림과 같이 두 점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점이고요. 10,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진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원 5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성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 이거는 약간 원에서 특정 있는, 특성 있는 문제야. 개수세기 문제. 이것도 예전에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약간 요즘은 유행이 좀 그 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이게 바로 이 얘기 아니야? 가장 짧은 선은, 가장 짧은 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뺀 뭐 여기 이 정도에 있는 점이 가장 짧겠지. 그리고 가장 긴 거는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더한 이 정도에 있는 점이 가장 뭐 할 거야? 길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가장 짧은 거, 일단 가장 긴 거를 먼저 구해보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겠네. 자, 좀 전에 풀어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다시.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돼? 중심부터 구해야 되지? 자, 원의 중심 구할 겁니다. X값은 바로 나옵니까? X값은 얼마예요? 원의 중심 X값? 7. 7이죠, 7. 7 맞아요? 왜 7이야? 원이 있어, 얘들아. 현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중심은 항상 어디 있냐면, 중심은 이 현에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 시키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여기 위에 있습니다. 중심은. 맞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얘를 우리가 얘를 뭘로 보면 되는, 얘를 뭘로 보면 돼? 현으로 보면 되잖아. 그쵸? 현으로 보면 되고, 당연히 이거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되는 이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4고 얘가 10이니까 얘네 둘이를 똑같이, 즉 중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값은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7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면 이 친구는 뭐가 되니 얘들아?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반지름이 뭐라고 했으니까? 5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지금 3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3, 4, 5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7, 4가 된다 이렇게 나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루트 하시고 L은 자 49에다가 16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63이 되네요. 자 루트 60 아니 루트 49에다 16이니까 루트 65가 됩니다. 루트 65는 몇 점 얼마 얼마지? 일단 8점 얼마 얼마야. 그쵸? 그래서 이 L이라는 친구는 8점 얼마 얼마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가장 짧은 거리는 아마 여기 필요한 점이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친구 8점 얼마 얼마에서 5를 뺐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3점 얼마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멀리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뭐 P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만큼 가장 멀리 있는 이만큼의 거리라는 거는 얼마가 되냐 라고 보면, 자 여기다가 5를 더하니까 13점 얼마 얼마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원점 5와 원점 위에 점을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뭘 거라 그랬어? 개수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봐봐. 자 이만큼이 3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만 가면은 4가 되는 어떤 길도 있겠지. 5가 되는 길이 있고 6이 되는 길이 있고 7, 8, 9, 10 쭉 해가지고 13이 되는 길이까지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에? 그러면 이쪽에서도 4에서부터 13까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4에서 어디까지? 13까지 길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4에서부터 13까지 그게 몇 개씩 있으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4에서 13이면 10개죠. 곱하기 2에서 20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내야 되냐면 잘 봐봐. 여기 이 거리를 얘들아 이 거리를 이렇게 3점 얼마 얼마가 되면 안 되고 선생님 좀 문제 좀 바꿔볼게. 얘를 편의상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얼마로 편의상 그냥 9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구해봤어. 구해봤더니 이만큼의 길이가 4고 이만큼의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9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일 짧은 거 4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9도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중간에 있는 5라든지 6이라든지 7이라든지 8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있는 거야? 양쪽으로 두 개씩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제일 짧은 거와 제일 긴 거는 하나씩 밖에는 없고 나머지 값들은 양쪽으로 두 개씩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 8k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 B에 각각 배가 한 대씩 위치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배는 두 지점 A, B를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를 이용해서 A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이 지점 B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의 3배로 빠르다 이런 얘기지. 두 배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넓이의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볼게. 바다 위에 8km만큼 떨어진 두 지점 뭐라 그랬어 얘들아? A, B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을 당연히 나 선생님은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8만큼 떨어진 얘를 갖다 뭐라고 할 거야? B라고 얘는 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각각 배가 한 대씩 있고요. 두 배는 A, B를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를 이용해서 A에서 출발한 배의 속력이 지점 B에 출발하는 배의 속력의 3배다. 자, 이거 뭔 뜻이니 얘들아? A에서 출발한 게 B에서의 3배다. 이게 지금 뭔 말일까 이게? 세종 씨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배가 한 대가 있고 여기에 B 배가 있어. A 배, B 배가 있어. 근데 A배가 B배보다 속력이 뭐라고? 3배 빨라, 3배. 그게 뭔 뜻이냐고, 이 문제에서.
그럼 만약에 얘들아, 나 선생님 힌트 줄게. 만약에 A, B가 이렇게 마주보고 간다고 한번 해봐. 마주보고. 어디에서 만나겠어? 가까운 쪽. B랑 가까운 쪽이 맞겠죠? A가 빠르니까. 여기서 8이니까, 3배니까 3대1에, 3대1. 그러니까 뭐 6, 0이라는 점에서 만나겠지, 여기서. 마주보고 간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네들이 마주보고 간다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특정한 점, P라는 점을 향해서 3배, 1배로 가는 거잖아. 그게 뭔 뜻이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A, B를 갖다가 3대1로 내분이나 외분하는 점들을 다 모으는 거야. 이게 이제 들어봤어요, 혹시? 아폴로뉴스의 원이라고? 못 들어와도 괜찮아요. 앞으로 나 누군지 몰라, 나도.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지 한 3,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뭐는 우리가 알아야 되냐? 어쨌든, 아, 이게 원이 되는 거야, 원. 어떤 원? A, B를 갖다가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여기가 3이면 얘가 뭐란 얘기야? 1이다. 여기 있으면 얘가 3이면 얘가 1이다. 여기 있으면 얘가 3이면 얘가 1이다. 이런 점들을 다 모아겠다는 거야? 모으겠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랬을 때 두 배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P라고 할 때, 그러니까 두 배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P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A, B를 3대1로 내분하고요, 3대1로 외분한 이 두 점을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뭐가 되냐? 원이 된다?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야. 내분하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뭐 6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외분을 하게 되면은 굳이 뭐 몰라도 이거 뭐 여러분이 뭐 얘 0,0 얘는 8,0으로 잡고 외분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12,1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하나, 둘, 셋일 때 얘는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6,0과 12,0을 얘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에 있는 지점 중에 어디를 딱 찍더라도 정확하게 A, B가 뭐 할 수 있어? 똑같이 출발하면 A가 3배 빠르게 가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만날 수 있는 점들이 다 여기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3배, 1배, 3배, 1배, 3배,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는 그래서 자, 그럴 때 삼각형 ABP, AB는 고정되어 있고요. P라는 점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는 삼각형 넓이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폴로 유니스 원에다가 내 외분에다가 삼각형의 넓이까지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야. 결론적으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만큼을 밑변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만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밑변. 그 높이는 뭐 느낌상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밑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 즉 P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ABP래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라는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이고 얘가 지금 12니까 얘가 6이니까 이 반지름은 우리가 얼마인 거 체크할 수 있어? 3인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높이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얼마입니까? 8이잖아요. 8 곱하기 얼마? 3. 답은 얼마가 되겠어? 1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70점 무조건 보장합니다. 일단 70점은 나와.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뭐 고증이든 뭐든 공부했던 거 완성도 높이는 만큼 더 나올 것이고,
일단 70점을 좀 깔고 가자.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치?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뭐라고? 4. 이거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아니 선의 길이가 4니까 이렇게 된 데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가 되겠어?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뭐 우리가 반지름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3, 뭐가 돼? 2. R이라는 건 이것도 쉬우고요. 이거 제곱에 합해서 이거 빼면 되니까 9.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인 거 알 수가 있겠다.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3이고 2니까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나는 갈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3,2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나오는? 루트 5가 나오는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번 풀어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얘는. 그치? 어. 자, 루트 5는 쫙 그어주시고 이 친구니까 얘는 2x-y 플러스 k니까 루트 5 쫙쫙 가주시고 3,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6에다가 2 대입하니까 k 플러스 얼마? 4. 뭐 넘어가니까 5가 될 것이고, 그치? k값이 뭘 거라고 얘들아? 합을 거라. 그럼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니? 이 친구는 거 알아볼라. 이거 어차피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k에 관한 2차식이 되겠지. 자, k제곱 플러스 8k, 뭐, 16인데 넘어오니까는, 이렇게 된다, 그치? k값의 합이라는 거는, 합이나 구분 무조건 뭘로 구하는 거야? 근계수로 구하는 거야. 근계수로 보고 합이라는 거는 최고차항과 1차항,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의 구호반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안 오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제곱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8이 되니까, 아, 마팔이 되겠구나 정도는, 좀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83은 한 2-3년 전에 몇 번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783 여러분 부교재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볼게요. 얘들아, 원이 있어. 들어봐. 원이 있어. 어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뭘 그었다고? 접선.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이렇게 그었어. 접선 이렇게. 알겠지? 그랬더니 접선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수직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상황이죠. 원이 있고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이 점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더 뭐 하겠어 얘들아? 커지겠지 각이. 그러다 갑자기 딱 수직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좀 상황이 펼쳐지냐 그 얘기야. 그럼 봐봐. 얘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 뭐지 얘들아? 3,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냐면은 1, 뭐가 되는 거니?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 그렇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3,1에서 -1에서 1,k까지 이 거리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얼루트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거리의 제곱을 해버리면 편하겠지. 루트 씌워버리니까.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2R제곱이 바로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루트 있어도 그냥 그 끼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직인 상황에서는 항상 이 거리는 뭐 1대 1인가 R대 R루트 2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좀 아셔서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780년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얘들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엎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그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고요.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만들었어. 알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 제일 작은 1번 삼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 2번 삼각형이 있고요, 제일 큰 바깥에 3번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세 개 삼각형은 모두 뭐? 닮음이 되겠지. 닮음. 그쵸? 내가 뭐 길이만 알면, 만약에 얘가 1이다, 뭐 얘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뭐 루트 5다, 그러면
닮은 비 알 수 있고, 닮은 비 알 수 있으면 그거 이용해서 뭐도 알 수 있고, 넓이 비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원이 있고 얘들아 이렇게 있어. 접선 이렇게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잖아. 얘가 항상 직각이야. 그러면 항상 엎어져 있는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자연스럽게 원밖에 안 접해서 원의 접선 그어버리잖아. 무조건 엎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가봅시다. 자, 그래서 원이 있어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점에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서 여기 원이야. 일단 원의 중심부터 체크해보자. 중심 얼마가 되지 얘들아? 3,1이 되는 거고요. 얼이라는 거는 얘가 10이잖아, 그치?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되고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접선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자,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도 그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B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구하라는 넓이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 지금 약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뭐야, 안 이쁘다. 그냥 그렇다 그래. 그냥 이 넓이, 이 넓이, 그치?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이 길이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런데 이 길이 구하려면은 A점하고 B점의 좌표도 구해야 되고 구할 게 많아.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여기는 1번 삼각형, 여기는 2번 삼각형, 큰 삼각형은 모두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닮음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뭐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선생님 말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원이 보세요. 얘가 3,1이야 그려 일단은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은 꼭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A라고 보시면 돼. 어차피 뭐 이거 반절 이렇게 내려졌을 때 나는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얘 구하는 거야, 얘. 그치? 이거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의 일단은 길이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는 2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 3,1이고 2니까 여기서 빼면 4잖아, 그치? 4고 얘는 2다. 하나는 4고요, 하나는 2야. 그러니까 16에다가 얘는 뭐 4니까 2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길이는 여기 2 곱하기 잖아, 그치? 그러니까 2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루트 하시고 이거 제곱 5에서 이거 제곱 빼면은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4가 된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만 알면 되는 거니 얘들아? 이 길이 알면 되겠지, 이 길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실제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얘하고 사실 얘가 필요하기는 해. 실제 필요한 거는 얘하고 얘를 알아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는 뜻이거든.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의 빗변이 얼마니? 4잖아. 그리고 큰 삼각형의 빗변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5.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내가 구하려는 거대 얘는 4 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5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면은 2 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길이 비예요, 그쵸? 나는 뭐가 필요해? 닮은 비가 필요해. 넓이 비가 필요해. 헛소리가 나온다. 넓이비는 뭐가 되겠어? 4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이 큰 친구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얘하고 얘 이용해서. 그러면 그거에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바로 이 친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는 얘기지. 구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얘는 뭐야? 2잖아, 그치? 약분되면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에 대해서 5개 중에 몇 개라고? 4개.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4. 그러면 얘는 5분의 뭐가 되는 거니? 16이 되는 거고, 이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답은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32. 이렇게 풀어내자, 그 얘기야. 이거, 자, 이 원이 얘가 얘를 뭐 한다는 거니 얘들아?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 이게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B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이 B1을 이등분한다 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부교재에서 수업했었어요. 했었어요. 발음이 그러지? 했었어요. 어. 누가 더 커야 돼?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A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딱딱딱 익혀놔야 돼. 그래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게. 왜 그러냐면 A가 만약에 요만하고요. A는 빨간색으로 계속 갑시다. B가 만약에 요만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지가 아무리 뭐 해봤자 잘못했네. 이렇게 노력해봤자 뭐 못해? 2등분 못해. 2등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 2등분을 해야 되는 애, 그 친구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이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등분하는 거야?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자, 이만큼과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빨간색하고 얘는 파란색이 똑같잖아, 그치? 원주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원의 중심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검은색을 뭐라고 얘기할까? 얘를 지금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B1이라고 하면 A1하고 B1을 갖다라고 놓으면은 X제곱, Y제곱 싹 없어지면서 X, Y의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A가 여기 있는 이 B값을 갖다라고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뭐 X제곱, Y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X 확인해가지고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이사하면 되겠지. 그래서 쭉 정리를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 L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L에는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해보시면은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A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B원의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는 작은 원의 중심이 이 친구가 작은 원이잖아. 3,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정리한 L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A값에 뭐 하는 거야? 떡하니 나오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나와요. 알겠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지금도 이렇게 뜨문뜨문 알면 시험장에서 만나잖아. 뭐라 그러지 얘들아? 그 믿었던 친구 발등시키는 것처럼 분명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대. 니네 발등 아장납니다. 이것도 내가 분명히 봤던 건데 빵 찍고 또 얘도 내가 하는 거 빵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그 믿음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알았어? 걔가 딱 보자마자 아 너구나 딱 알아야 걔도 반갑지. 너 니가 걘가? 니가 머리가 짧았나? 머리가 너 원래 이랬나? 이러면 소홀할 거 아니야. 찐친 아니잖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치세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세종이, 너도 쳐도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가 EBS 문제인데, 그게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만 다 끌어모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올림포스로 공부하는 것도 지금 강주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좋아. 자, 봅시다. 원이 있어요. 원 위에 처음 A가 있대.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지.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얼마입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8,
5가 되겠지.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루트 하시면은 88 이렇게 없애면 돼. 아니 아니다. 여기 얼마야? 64에서 얼마? 25. 그럼 얼마니? 89. 빼니까 얼마? 81.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9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L 구하시고 여기서 9 빼고 9 뭐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788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89. 여기 보니까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두 점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이 있고 얘들아, 두 점이 이렇게 있대. 두 점이. 두 점은 뭐 어디 있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 뭐냐면 원 위에 점 P 하나하고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를 엮어서 뭘 만들란 얘기야? 삼각형을 만들란 얘기야. 이 삼각형 문제에서 얘들아 최대값이랑 최소값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항상 여러분 이제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나중에 이제 혹시 고등학교 2학년 가실 거죠? 이번에 자퇴 안 하실 거죠? 자퇴해서 나중에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어쨌든 A, B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 것이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치? 다양한 넓이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체크하냐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항상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고요. 무슨 점? 고정된 점. 그걸 우리가 이제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움직이는 점. 무슨 점? 동점. 움직일 동자에서 정점, 동점. 그래서 정점 두 개가 항상 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변. 물어보면 된다고? 밑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밑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P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방정 맞게. 알겠어? 근데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뭘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뭐 하면? 빼면. 이만큼의 거리가 높이일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가장 넓이가 작겠구나 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한 원이 있고요 얘들아, 원밖에 한 점이 있고 거기에서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조금 더 틀어서 확장시켜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이렇게 뭐한 거야? 바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790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새 한다고 했는데 크게 지금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79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이 얘기야.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 중에서 서로 모인 거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되는 두 직선이 있겠지. 그럼 그 직선 어떻게 되면 하나는 뭐 이렇게 된다, 하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점. 그치? 수직이잖아, 두 접선이. 그 두 직선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고? P. 그러니까 얘를 P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P가 또 누구도 될 수 있겠어, 얘들아? P가, 만약에, 물론 뭐 이렇게 그으면, 뭐, 얘네가 다 P가 될 수가 있긴 하겠지, 그치? 그럼 P가 뭐 이게 네 개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보 멍충이 인정하는 겁니다. 얘들아, 원은 다 어디서 보는 다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서도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그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면서 여기서 생길 수가 있겠지. 느낌상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원이 된다라고 보면 돼. 어떤 원? P라는 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던킨 도너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잘 보세요. 처음 원이야. 알겠어? 처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직인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식의 원이 하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 보니까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럼 도대체 뭐가 될까? 이 얘기거든?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었던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까 우리 수직이었던 점 했어, 안 했어? 했어. 알루트 2. 알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피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야. 이만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루트 2가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루트 2가 된다.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직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킨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는 도로체 생각하시고, 어. 그리고 이 넓은 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원래 원의 반지름에 뭐만 해주면 돼?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점P가 나타내는 도형과, 그러니까 일단은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누구는 그러면 사라져야 돼? 빨간색이는 사라져야 돼. 의미가 없어, 얘는 이제. 그쵸? 점P가 나타내는 도형. 그렇지만 누구는 얘가 똑같겠어? 원의 중심은 당연히 똑같겠지. 맞죠? 그 원이 되는데 덩킨 도넛 정확하게 돼야 돼. 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과 직선 사이, 여기 사이의 거리의 뭘 구하라고? 최대값.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선까지 뭘 구하고 거리 L 구하고 거기다가 반지름 얼마? 2루트 2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거기서 거리의 최대값에서 조금씩 더 뭐하고 있으더라? 난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약간 다양한 상황으로 가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어. 근데 그 수직인 그런 원, 그 원의 관계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선생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얘들아, 원이 있어. 원 위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여러분이 뭘로 봐요? 현으로 봐요. 그쵸? 현으로 보는 거 맞죠? 그러면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니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잖아. 왜? 원의 중심이 있으면 쫙 그으면 이거 바로 뭐니까 그냥 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이 점에서 이거 직방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직방까지 거리 구해보면 되는 거고, 그럼 피타듯이 쓰면 얘 나오고 곱하기 2만 해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솔직히 이거 어려우면 안 돼. 이건 진짜로. 이건 무조건 시험 나와. 알겠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12야. 어, 얘가 12야.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왜? 뭔가 좀 복잡한 거를 쉽게 풀려고 굳이 뭘 배운 거야? 그렇지. 좌표 위에다가 직선은 뭐 원래 우리가 알았고 원도 막 거기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막 한 거야.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뭐 하려고 쉽게 풀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를 배우는 건 사실 어려워지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더 쉬워지려고 배우는 거야. 자, 갑시다. 그래놓고 나서 얘들아 AD를 A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1대2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잖아. 그럼 1대2 내분이니까 얘는 8이 된다라는 걸 다 알아, 몰라? 알아. 그치? BP와, 자, 선분 BP가, 자, BP가 이렇게 있네요. 막, 원과 만나는 두 점을 QR이라고 하고, QR의 길이 구하라. 이거 길이 구하라, 이거 길이. 이거 길이 구하라는 문제,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시간아. 쉬워요. 그러게 하면 안 되지. 쌤이 아까 다 지금 힌트 줬잖아. 쉽지. 왜 그냥 이게 애들 여러분 눈에 뭘로 보여야 돼? 현으로 보여야 돼, 현으로. 네. 현으로 보여야 돼. 네. 어. 예준이 보이죠? 어. 그러면 이거 그냥 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다 얘기했잖아. 네. 일단은 뭐 체크해야 돼?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얼마가 되겠어? 6콤마? 여기 해주고 얼마겠어?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좌표에다가 여러분이 설정을 안 하잖아. 이게 현으로도 잘 안 보이고요. 아, 뭐야 도대체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보니까. 아시겠어? 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나는 뭐라고 볼 거냐면 얘를 갖다가 6,6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은 얼마예요 얘들아? 지름이 지금 10이잖아 지름이 12. 반지름은 6인 거 알죠? 자 이렇게 얘가 지금 L이야. 그럼 나는 이 L만 구하면 얘는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문제야 이게. 어. 알아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여기 있는 이 BP 이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직방만 구하면 되겠지. BP 직방은 간단하겠다. 왜 간단하냐면 얘가 지금 8이잖아. 그러면 12만큼 증가할 때 12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했지. 12만큼 증가할 때 12만큼 증가할 때 4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1이야. YZ건 대놓고 8이잖아. 아 얼마나 쉽냐 진짜 이거. 그러면 당연히 Y는 3분의 1X 더하기 8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일반형 만들어서 6,6에서 여기까지 거리 L을 구하시면은 L 구해지니까 이익이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절대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풀잖아. 근데 보다가 아 뭐야 씨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고. 이런 거 구하려고 우리가 뭐 한 거야? 굳이 좌표상에다가 그치 원 올려놓고 막 직선했고 거리도 막 구하고 막 그런 짓거리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풀려고. 아셨어? 반드시 이거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틀리면 선생님하고 나는 헤어지겠다는 뜻을 안 알아듣겠어. 이거 나오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나는 열리랑은 안 다니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진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5,0에서 원 이거의 근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이제 801번 문제입니다. 한번 잠깐 상황을 좀 보시면 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얘가 3입니다. 5는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긋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또 이렇게 그어주게 되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는 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당연히 얘는 누구인 거 알아? 5인 거 알잖아. 5인 거 아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 이 접선만 내가 이 접선 L이라고 할게요. L의 Y좌표만 뭐 하면 구하면 게임은 뭐 한다는 거야?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L 구하면 되겠지. 맞죠? L 구하면 되겠죠? 자 L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직방은 무조건 선생님 뭐하고 뭐라 그랬어? 기울기하고 한 점이야.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M 알아 몰라? 모르면 그냥 M. 한 점은 뭡니까? 이 친구잖아. 얘 지나니까 5, 뭐가 되겠어? 0. 그러면 Y는 M에다가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고 나면 우리는 M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니까. 왜? 원에서의 접선은 내가 뭐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는 0,0에서 이 직방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그 사실을 내가 뭐하니까 알기 때문에 당연히 M을 구할 수가 있고 얘를 완벽하게 뭐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 Y좌표는 열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이 넓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만 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이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무리 하세요. 자, 점 0,5에서 원 이거의 근 두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일단 뭐 그려보자.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00 루트 5니까 이 정도로 볼게요. 자, 루트 5 이렇게 보면 되겠지. 0,5야. 0,5.
루트5가 뭐 2점 얼마 얼마잖아. 그러니까는 뭐 적당히 이 정도로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그어졌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너무 먼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직선 L과 X축 Y축 및 직선 L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은 몇 개라고 얘들아? 두 개. 그러니까 이거 봐봐. X축 Y축 여기에 동시에 접한다고. 알겠지? 그런 원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항상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하고 바깥쪽이 있는 거야.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바깥쪽에 뭐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오우씨, 너무 잘 그렸다. 나도 놀랬다. 이런 건 진짜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데.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아, 진짜 잘 그렸잖아, 그치?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얘들아, 뭐가 필요하냐면, 원의 중심도 이제 뭐 내가 좀 뭐 알아야 될 것이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L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뭔가 이 소리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이 L부터 한번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L은 어떻게 구합니까?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뭐 기울기 M이고 한정 0,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 대놓고 y는 mx 플러스 5가 되니까 아 mx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퀄 0이라는 이런 직방일 거야. 그러면 이 검은색 일단 0,0에서 여기까지 자 0,0에서 너까지의 거리가 누가 돼야 돼? 루트 5가 되는 n 값을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y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이러한 직방이 된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생각을 해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 선생님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정리를 싹 했어요. 뭐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건 나는 책임을 못 주고 하여튼 나는 다 해줬어.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넣을 건데 뭐라고 넣으면 돼? 중심을 뭐라고 잡으면 돼? R, 그치? R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얘는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이 r이고 여기는 일사분면이라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절대값 쉬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야. 무조건 r은 0보다 큰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얘기입니다. 뭐 2원이든 결론적으로 이제 식을 만들면 아래에 관한 2차식이 나와. 2차식은 거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해볼게. 큰 원으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얘들아? R이 되겠죠. 이만큼도 뭐가 되겠습니까? R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뭐가 되는 겁니까? R이 되겠지. 아 그럼 결론적으로 R, R이라는 점에서 이 L이라는 직선까지의 뭐가 거리가 누가 되는? R이 되는 R천지네. 그쵸? 이런 값을 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R, R에서 얘네 넘어오니까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6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R. 그럼 R이라는 친구는 자 얘니까 루트 뭐가 되죠? 5 절대값 씌웠습니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3R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겠지. 또 넘어가니까 루트 5R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뭐고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합과라 그랬죠. 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최고차항과 2차식이 필요하다고. 그치? 맞아? 양변 제곱해봐. 뭐가 되는 거니? 5R 될 것이고, 여기서는 제곱하면은 뭐 9R 제곱 마이너스 6, 5 뭐가 되겠어? 30R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어? 5R 제곱 뭐가? 아 제곱. 오케이 미안. 어 제곱 이렇게. 그러면 뭐 얘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4R 제곱 마이너스 30R. 제발 이런 것 좀 계산하려고 조금 애쓰지 좀 마죠. 시간이 아깝잖아.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때문에 내 아까운 4초 5초를 낭비해야 돼?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 보면은 4분의 뭐가 되겠어? 30. 2분의 얼마? 15가 정답이 되는 문제고요. 803번 같은 문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